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도내 마을 기업 100개 가운데 11%가 문을 닫을 정도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마을 공공체 활성화와 마을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 기업들이 운영난에 문을 닫거나 저소득에 시달리고 있어 맞춤형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마을 기업 100개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의 11개 마을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6년 말 마을 기업의 연소득 소득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하 11개소,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9개소 등 5천만 원 이하 소득을 올린 마을 기업은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2016년 마을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마을 기업들은 판로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규모가 작은 마을 기업이 상품의 생산과 더불어 판로 확보까지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마을 기업의 판로는 직거래, 지역 행사 참여, 인터넷 상거래, 로컬푸드 판매처 등이 있으나 개별 마을 기업에서는 다양한 판매처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 구성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농식품 인력 개발원 김종욱 박사는 마을 기업은 기존의 유통망을 통해서는 일반 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 SNS 활용 등 차별화된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주군 마더쿠키의 강정래 대표는 판로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도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과 개별 마을 기업의 자주적 노력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도와줘야죠. 그 대신 마을 기업을 하시는 주민들도 정말 내가 만든 이 제품이 내가 먹고 우리 자식들이 먹어도 몸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부터 마을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마을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 오프라인 판매가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LN 한결입니다.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 정기회의가 지난 16일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전북 고창에서 개최돼 고창 부안권 인증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질공원과 관련된 최신 정보 교류와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또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8개 지자체의 운영 모범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지질공원 제도 및 인증 절차 방법 등 전문 교육과 2017년 지질공원 주요 업무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고창군과 부안군은 운곡습지와 고창갯벌, 구시포, 채석강 등 12곳을 묶어 고창 부안권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 부안권은 4월 초 예정된 서면 심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을 완료했으며 4월 말 현장 실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지역대학을 한 곳에 묶어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는 충남 산학융합지구가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됐습니다. 충청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충남 산학융합지구 준공식 및 호서대학교 산학융합 캠퍼스 개교식을 개최하고 철강 자동차 부품 특화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 연구관을 개소했습니다. 충남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총 4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해 약 1년 5개월 만에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충남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내 대학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등을 집적해 평생교육, 맞춤형 인력 양성, 산학 공동 연구개발 등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도 도내 영상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영상위원회가 지난 16일 출범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에는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하고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용의자 X, 오로라 공주 등을 연출하며 영화 감독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방은진 감독이 위촉됐습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2011년 강원문화재단 내 영상 지원팀으로 출발한 뒤 확대 개편돼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내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유치와 영상문화 증진을 위한 기존 사업과 더불어 신규 사업 등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특별영치팀을 가동해 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섭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오는 23일 징수과 공무원들로 꾸려진 특별영치팀을 가동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징수과 공무원 23명은 세계조를 변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관내 운행 타시도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4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특별 징수기관을 별도로 설정해서 그때는 전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으로 우리 재정이 잘 확충이 되고 우리 군산의 살림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내역을 비롯한 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향후 자동차세를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20일 현재 53억 원에 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단속반을 운영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걷어들였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2,600여 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김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주택가 곳곳에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들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흉물로 방치돼 시민들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 내에는 2,602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지만 이 중 대다수는 도로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불의 연독기와 환경보호 용도일 것이라는 우리 도민의 의식과 달리 현실은 사설업체만은 배만 불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등이 설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체들이 점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의료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수거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전북도 의원은 의류수거함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짚어본 결과 의류수거함 관리는 관리 업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의 다원화로 주관 부서의 부재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북도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KLN 김민아입니다. 국민참여형 행정서비스의 발굴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제한참여운영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제한참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국민공무원 제한 운영 활성화 및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2017년도 중점 추진사항이 제시됩니다. 아울러 국민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업사업 추진, 참여 활성화 우수기관, 유공자 선정, 포상 일정 등도 공개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평소보다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 결막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거나 하는 행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